2023년 2분기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꾸준히 상승하여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 또한 8:1로 집계되어 바닥을 찍고 보합 및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장 이후 상승 분위기인 서울의 동서지역을 대표하는 중급지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의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인구는 33만 명, 서대문구는 30만 명이며 2026년까지 서대문구의 입주 예정 물량은 256세대, 동대문구의 입주 예정 물량은 7,259세대로 동대문구는 강남, 강동 다음으로 압도적인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자치구별 자체 일자리 공급은 동대문구 6,490개, 서대문구는 6,270개로 동대문구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대문구는 마포, 여의도, 마곡 접근성이 좋고 동대문구는 종로, 광화문, 성수 출퇴근이 유리한데 주요 일자리 출퇴근 환경에선 두 지역이 비슷한 편입니다. 동대문구는 장안동 사거리 인근 지역 대규모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서대문구는 홍은동, 연희동, 가좌동 등의 다양한 구역의 학원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학군 형성은 두 지역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30평형 실거래가 평균은 서대문구 7억 4천만 원이며 동대문구는 7억 1천만 원으로 평균 가격은 서대문구가 조금 더 높은데요. 2023년 기준 서대문구 대장아파트는 부가현동 이편한 세상 신촌으로 최고가 18억에서 하락장 이후 14억을 유지하고 있고 동대문구 대장아파트는 전농동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로 최고가 16억에서 하락장 이후 12억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는 서대문구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남가좌동 가재울 8구역 재개발로 2023년 6월 분양하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 등 앞으로 지속적인 재개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는 2023년 2분기 롯데건설이 청량리동 8구역 재개발 정비 시공사로 선정되어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랜드마크동을 계획하는 등 동대문구의 다양한 하이엔드 아파트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체 상권 규모를 비교하면 동대문구에서는 장안동 상권과 경희대 상권의 규모가 가장 크고 서대문구에는 대한민국 최대 상권 홍대의 배후 상권인 신촌 이대 상권과 홍제동, 명지대 상권 등으로 포함한 서대문구의 상권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홍대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 상권 신촌이 있고 동대문구에는 대한민국 교통중심지가 될 청량리가 있는데요. 서대문구는 인왕산, 북한산 등 면적 대비 녹지가 풍부한 편이고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등 대형 대학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20대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동대문구 역시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 대학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청량리역 일대는 교통호재와 함께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서대문구 최대 개발호재는 동대문구의 공동호재인 강북행단선과 서울경전철 서부선, 그리고 아현동과 가재울뉴타운, 홍제동 홍은동 등의 재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서대문구에는 서부선과 강북행단선의 교통호재가 있지만 동대문구에는 대한민국 최고 교통중심지가 될 GTX 2개 노선과 ITX, 면목선 등 총 13개 노선이 되는 청량리역이 있어 동대문구의 교통조건이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동대문구 최대 개발호재는 교통호재와 대규모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홍릉바이오 클러스터와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더 다양한 개발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아파트 평균 시세와 상권은 서대문구가 높고 재개발 사업과 지역 개발호재, 일자리 공급은 동대문구가 우세한데요. 여러분은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중 어느 곳을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